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 신고하세요. 화관법이 뭐죠? 우리 생활에 밀접한 화학물질은 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장의 꼼꼼한 관리가 필수죠. 그래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법을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으로 개정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 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아, 그럼 저도 신고 대상이군요. 네네, 꼭 하셔야 해요. 유해법이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용을 잘 모르거나 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몰라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요. 처벌이 두려워 꺼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화관법의 취지를 살려 각종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화학물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죠.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오는 5월 21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두르세요.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면제, 현재 기소 중지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 참작해드려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종전 유해법과 현행 화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벌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니 자진신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진신고 어떻게 하면 되죠?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 수입, 영업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후 자진신고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돼요.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아요. 자진신고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로 전화주세요. 자진신고 대상, 접수처, 방법 등 일반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콜센터로, 자진신고 절차 등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전화주세요.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